믿음은 순종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혜에 권하는 말보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만 무성한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살며 순종으로 검증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